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국가대표이자 차세대 롯데 에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받았던 나균안 선수. 시즌 전 업소녀와 불륜 논란이 있었지만 김태형 감독은 믿음의 야구로 꾸준히 기용했는데요. 하지만 나균안의 부진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자 일부 커뮤니티 사이에 나균안 선수의 음주 사진이 떠돌자 논란이 되었는데요. 롯데 팬들은 나균안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실시간으로 인증하며 나균안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음주의 영향으로 1회부터 5실점 최악의 투구 모습을 보이자 야구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선발 전날에 이성이랑 술 마시는 게 제정신인가? 워크의식이 엉망이다. 제정신인가? 선발 전날 술 마시는 선수를 응원하는 롯데 팬들은 무슨 죄인가? 정수근도 술 마시고 퇴출된 점을 모르는가? 같이 술 마신 이인복도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여러 의견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